내일 시장 대비하기 위해서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두 분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볼 텐데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뭐 시선을 많이 받진 못했지만 네. 시세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온 반면에 이 풍력 쪽에서는 조정이 굉장히 좀 짧게 나온 상황이고 또 이제 풍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기술주가 갈 것이냐 성장주가 갈 것이냐 혹은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밀어줬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한 번 더 갈 것이냐 굉장히 이 방향성을 지금 제대로 탐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당장 혹은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IT야말로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저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풍력 중에서는 CS윈드가 네덜란드의 이 풍력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IRA 법안의 가장 큰 수혜 혹은 선두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풍력 관련주보다는 저는 CS윈드가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뭐 1년여 동안에 길고 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짧게는 9만 원까지 시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10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도 저는 설정할 수 있다. 대신에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 제가 지금 목표가도 좀 짧지만 손절가도 굉장히 지금 짧게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수의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에 요즘 풍력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한번 이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내일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뭐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하면서 레몬레인이 뭐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와줬고 정부에서 K미디어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콘텐츠 관련주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콘텐츠 관련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저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특히 뭐 국내 콘텐츠 제작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IP라든지 뭐 작품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글로벌 OTT 기업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콘텐츠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일단 신작 IP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구작이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구작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히트팀 구작을.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조금 컨센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가 살짝 눌렸었지만 전년과 대비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고 환혼이나 작은 아씨들 같은 작품이 흥행을 했는데 여전히 넷플릭스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12월에는 환혼2가 개봉을 하는데 일단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존 팬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해외 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미드보다 제작비가 저렴한데 뭐 히트를 칠 수 있는 타율이 좀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는 스위트홈2를 비롯한 텐트풀이 굉장히 다양하게 대기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한령 해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덩치가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게 더딜 수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일단 흥행 작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을 봤을 때 매수가는 시초가로 봐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드릴 텐데 7만 6천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7만 6천을 돌파하게 됐을 때 8만 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흐름까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워낙 주가가 잘 못 갔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대아TI라고 하는 기업과 철도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뭐 최근에 움직인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또 많이 알아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철도 관련하면 우리나라에는 현대로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좀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하면서 철도의 비중이 현재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장사 관련해서는 다원시스, 대아TI, 뭐 대오AL 이러한 기업들이 국내 이제 전동차 시장, 그러니까 열차 시장을 좀 나눠 갖고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대아TI 현재 위치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현대두산 인프라코 혹은 진성TEC, DY파워 이러한 굴삭기 관련 기업들이 좀 시세를 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다음 타순으로 지금 인프라 관련해서 또 철도도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굉장히 좋은 뉴스와 테마를 좀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 내일 시초 가격에 공격적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손절가 3,700원이라는 가격대만 잘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 5,500원까지의 굉장히 큰 변동성을 노려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대아TI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대아TI 내일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도훈 캐스터도 오늘 함께 장 마감해 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